안녕하십니까. 펄킹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로 찾아왔냐면은 왓츠 인 마이 백이거든요. 아무도 궁금해하시지 않는 왓츠 인 마이 백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어떤 헤드를 쓰고 어떤 샤프트를 쓰고 어떤 커터를 쓰고 무엇을 쓰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으로 담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체를 사람을 바꿀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체를 바꿀 것 같아요. 체가 바뀔 것 같아서 골프채가 1번부터 따라락 내려가서 14번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전통적으로 1번 먼저 하겠습니다. 드라이버는 스텔스2 플러스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 구도입니다. 구도 샤프트는 벤투스 6X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샤프트를 쓴 지가 꽤 오래됐어요. 벤투스 6S부터 6X까지 거의 나오자마자부터 써서 지금까지 썼는데 앞으로도 계속 근데 아마 6X 말고 6S는 낮추지 싶습니다. 버트컷을 했어요. 특이하게 힙을 자르면 강해진다라고 하셔서 버트 이 끝부분을 잘라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립은 너무나도 유명한 MTC 그립 블랙 앤 화이트로다가 사용하는 중입니다. 좀 특이사항으로는 무게추 이 앞, 뒤를 2g씩 낮췄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낮추지 않고 사용을 하다가 지금 요즘 들어서 너무 이 헤드가 단단하게 느껴지길래 헤드 포인트를 낮춰버렸습니다. 그냥 작년에 사전 예약 때 사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 헤드입니다. 두 번째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벤투스 블랙 6X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10g씩 증량을 하거든요. 보통 드라이버가 6X면 우드는 7X, 유틸은 8X 이런 식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상하게 3번 우드가 7X보다 6X가 조금 더 저한테는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겁게 세팅을 하지 않았어요. 티샷 대용으로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드라이버랑 같은 느낌을 주고 적응하는 시간을 그렇게 오랜 시간을 주고 싶지 않아서 이것도 6X로 헤드는 스텔스 플러스 우드입니다. 보시면 뒤에 무게추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 우드를 잘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이 모델을 사용을 하시면 탄도를 높이거나 낮추고 뭐 무게 중심을 낮추거나 높이고 하시는 방식으로 우드를 조금 극복하기 쉽다라고 해서 저는 이 모델을 사용을 했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별 차이는 없는 것 같다. 그냥 기분이 좀 그렇게 달라지고 뭐 하고. 근데 조금 개인적으로 이 모델을 아쉬웠던 거는 이 우드는 왜 카본 페이스가 적용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드는 아직까지 티타늄 페이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드도 카본 페이스였으면 좀 더 이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면서 그립도 똑같이 MCC 이 친구도 사전 예약 때 미리 예약해서 같이 받아서 두 개 다 사용을 하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3번 우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5번 우드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헤드 CC가 5번 우드는 좀 더 작고 얇고 근데 3번 우드는 조금 더 두껍고 커서 몇십 미터 차이를 내기 위해서 5번 우드를 사용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그냥 헤드가 커서 조금 맞추기가 조금 더 수월한 우드를 갖고 가고 싶어서 일부러 3번 우드를 택했습니다. 5번 우드가 18도인데 그 5번 우드가 없고 저는 이 유틸리티를 19도짜리를 써요. 19도짜리 제가 사용하는 유틸리티는 스텔스2 유틸리티입니다. 근데 이건 특이하게 LSQ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모델이 아니고 일반 스텔스2 유틸리티 모델인데 정말 잘 썼습니다. 이 친구는 여러분들도 꼭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 테일러메이드 유틸리티는 정말 치기도 쉽고 잘 나가고 맞췄다 하면 기본은 나가주니까 정말 부담 없이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특이하게 이 친구는 제가 텐세이 오렌지 8X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정말 국밥과도 같은 유틸리티를 사용을 했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 벤투스가 꼭 능사는 아닙니다. 벤투스가 모든 게 좋은 건 아니고 텐세이 8K 오렌지 진짜 한번 써보시길 바라요. 정말 잘 맞거든요. 그립은 마찬가지로 MCC 새 아이를 감싸고 있는 이 헤드 커버가 작년 2023년에 나온 테일러메이드 US 오픈 한정판 헤드 커버예요. 테일러메이드에서 한정판 커버가 나오면 정말 100% 소가죽이거든요. 냄새도 그래서 나쁜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고 아주 퀄리티도 좋고 받음질이라든지 제가 사용하는 아이언은 그 테일러메이드에서 타이거 우즈를 위해서 나온 P7TW 모델을 사용 중입니다. 그립은 마찬가지로 MCC 블랙 앤 화이트를 사용 중이고 이 타이거 우즈 에디션을 구하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어떻게 구했냐면 한정 판매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해외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테일러메이드 여의도 IFC몰도 오픈을 하면서 조금 구하기 쉬웠던 것 같은데 너무 매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며칠을 그 중고장터에서 잠복하면서 구경을 하다가 올라오자마자 공사 현장에서 거래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레미콘 운전을 해주시는 분이었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오전에 출근을 하면서 거래해도 되겠냐 그래서 저는 새벽 5시인가 4시 몇 분에 가서 샀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얘가 다 해외 제품이었고 저는 코리아 제품을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증 한국어로 보증이 된다고 적혀있는 이 스티커가 필요했기 때문에 TW는 가품이 너무 많고 또 해외에서 들어온 거는
사실 어떻게 들어왔는지 100% 아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싫어서 일부러 태연을 코리아 제품만 기다려서 구매했습니다. 이것은 다이나믹 골드 투어 이슈 X100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제 S200으로 낮출까 싶어서 이 친구도 아마 바뀌지 않을까. 원래는 보통 4번부터 피칭, 그 다음에 3 웨지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 TW는 기본 나올 때부터 3번부터 피칭이 있기 때문에 여러 아마추어 분들은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요즘엔 프로님들도 잘 사용하지 않는 3번 우드다. 3번 우드가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X100이고 다 똑같습니다. 저는 이 UCC 그립 블랙 앤 화이트를 사용을 하는데 이 3번 아이언을 생각보다 되게 잘 썼어요. 다른 분들은 이걸 도저히 못 쓰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되게 생각보다 되게 잘 썼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는 선택이었는데 이 청춘으로 올린 헤드 스피드가 떨어지다 보니까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4번부터 피칭까지 사용하고 3 웨지 체제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언은 이렇게 사용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 웨지를 사용을 하게 됐는데 2 웨지는 이번에 테일러메이드에서 새로 나온 MG4입니다. MG4. 이 친구를 사용 중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원래 S400 웨지를 썼었는데 너무 무겁다고 느껴져서 이거는 한번 중간에 낮췄어요. X100으로 낮췄는데 이마저도 이제 S200으로 낮춰야 되지 않을까. X 강도를 포기를 하고 S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제가 원래 50도, 54도, 58도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웨지가 두 개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52도, 58도를 사용을 했거든요. 이렇게 지금 2년 넘게 사용 중인데 52도, 58도도 여러분 한번 생각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숏 게임을 잘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잘 못하면 많은 채를 구비를 하는데 잘 못하는 걸 많이 들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파격적으로 잘 못하기 때문에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개만 완전히 연습을 해놔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MG4로 나오면서 진짜 위치가 좋아졌거든요. 속된 말로 정말 공이 찢어질 것 같은 정말 스핀을 잘 매기는 웨지여서 타이틀리스트 포키 SM8 이전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바꾸려면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타이틀리스트나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할인을 잘 받고 사신다면 이것보다 훨씬 저렴한 값에 구매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추천을 제가 드리는 바이고 아이언 헤드커버는 어뉴 걸 사용했습니다. 제 영상에 어뉴 편을 보시면 거기에 아이언 커버가 따로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커터는 제 영상에 올라왔었던 타이틀리스트 챔피언스 초이스 34인치를 사용 중입니다. 타이틀리스트 챔피언스 초이스 2 플러스 모델 말이 엉뚱. 타이틀리스트 챔피언스 초이스 뉴포트 2 플러스 모델 34인치로 사용 중입니다. 제가 이 친구는 골프채를 사면서 쓰면서 제가 맨 처음으로 막 어느 매장이든 다 전화해서 겨우겨우 구했던 기억이 나요. 이 친구는 타이틀리스트 피팅 스튜디오가 갖고 있는 코엑스 타이틀리스트에서 샀습니다. TGX 골프 아카데미랑 같이 운영 중인데 특이하게도 골프채도 같이 판매를 하니까 코엑스 가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보시길 바래요. 거기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그립은 제가 바꿨어요. 그립은 기본 제공되는 피스톨 리니 그립인데 피스톨 레로 그립으로 바꿨습니다. 피스톨 레로는 이 뒤에가 이렇게 도끼 손잡이처럼 이렇게 도톰해요. 이 퍼터는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뭐 크게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제가 쓸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이 전면부에 페릴리움 인서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카티 카메론에서 이제 서클티 모델들에나 들어가는 페릴리움이 인서트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퍼터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좋은 소재거든요. 그래서 일단 치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저는 14가지의 골프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타이틀리스트로 다 바뀌지 싶은데 추억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이렇게 남기고 있는데 여러 감정이 드네요. 약간 좀 아쉽기도 하고 자식들 보내는 느낌이고. 그리고 저는 얼라이먼트 스틱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얼라이먼트 스틱은 골퍼분이라면 누구나 다 사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아이템인데 특이하게도 여기다가 테일러메이드의 얼라이먼트 스틱 커버를 뽑아서 사용 중이에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직구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테일러메이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팔아요. 이렇게가 이제 골프백에 꼽혀있는 전부이고 골프백은 어뉴를 사용 중입니다. 제가 막 스탠드백이나 이런 거 엄청 많이 영상에다 남기고 했었지만 들고 돌아 어뉴를 사용 중입니다. 이 장갑 넣는 이 부분에 골프 장갑, 골프 공들, 스트레스 2 플러스 드라이버의 무게 추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렌치를 제가 가방에다 꽂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그 US 오픈 투어백이 있어서 투어백이 지금 방에 있는데 그 투어백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그 나눠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연습장이나 매장에다 놨을 때만 사용을 하는 백이기 때문에 이 작은 이 포켓에는 테일러메이드 장갑입니다. 저희 편집자가 하남 스타필드에서 이 장갑을 연습으로 쓰라고 사줬는데 그걸 사려고 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좋다. 이 장갑은 쟁여놔야겠다 싶어서 신세계몰인가? 하나에 만 얼마에 특가로 떴길래 두 개를 더 쟁여놨었던 전설의 골프 장갑입니다.
풋조이에서 나온 퓨어터치랑 이장갑을 썼는데 거의 퓨어터치급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퓨어터치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잘 못 쓰고 이 테일러메이드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가 제가 2년 동안 생활체육지도사 시험에 도전했었던 채입니다. 아 물론 여기서 웨지라든지 퍼터라든지 드라이버 헤드라든지 이런 거는 중간중간 바뀌었지만 구성은 다 똑같은 구성인데 청춘으로 올린 헤드스피드가 뚝치 나버렸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게 유지를 하라면 유지를 할 수 있는데 뭔가 무리를 하면서 유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샤프트를 싹 다운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친구들의 언박싱을 싹 컨텐츠로 남겨서 여러 구독자분들 아니면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뜯는 그런 설레임을 즐겨볼까 하니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